우와, 눈이 내리네. 오늘 놀이터에 가서 오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어? 저기 친구들이 있잖아. 오, 얘들아, 얘들아. 아 왜? 얘들아, 저기 있잖아. 나도 너네랑 노는 거 껴주면 안 될까? 껴주라. 껴주라. 야, 어디서 네가 낄 때 껴. 네가 우리 무리에 어떻게 들어온다 그래. 맞아 맞아, 인정 인정. 부럽다. 나는 혼자서 그네나 타고 있어야지. 진짜 재밌게 노네. 야, 저기 좀 봐. 쟤 혼자 그네 타고 있어. 와 진짜. 와, 야, 내가 밀어줄게. 아, 이러지 마. 그네가 흔들리잖아. 아, 흔들리려고 있는 거야. 왜 밀쳐? 떨어졌잖아. 우리 잘못 아니야. 가자. 그래. 야, 앞으로 우리한테 말 걸지 마라. 불쾌하니까. 그냥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 와, 근데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오네. 눈이 이렇게 계속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이 엄청 쌓여서 놀이터가 완전 눈으로 가득 차면은 다른 친구들도 못 놀아서 내가 친구가 없는 게 들통나지 않을 텐데. 집에 가야지. 잉여맨. 아, 여맨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여맨아, 일어나봐. 집 앞에 하얀 쓰레기가 잔뜩 쌓였단다. 빨리 일어나봐. 네? 눈이 엄청 쌓였다고요? 하얀 쓰레기가 잔뜩 쌓였다고. 우와, 와, 눈이 엄청 쌓였다고. 우와, 우와, 엄마, 눈이 엄청 쌓였어요. 우와. 아휴, 이 하얀 쓰레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하얀 쓰레기를 그렇게 좋아할까? 그 하얀 쓰레기 위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좋니? 엄마는 하얀 쓰레기가 너무 싫단다. 하얀 쓰레기요? 아유, 나도 참. 엄마가 군필자라 눈 보고 하얀 쓰레기라고 말해버렸네. 눈은 참 예쁘지만 치우기가 귀찮거든. 하여튼 엄마랑 같이 빨리 눈 좀 치우자, 알았지? 네. 이거 다 치우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 예뻐요. 와, 와, 엄마, 그러면은 저 이거 눈사람 만들어도 되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할래요. 그래, 해라 해. 눈싸움도 하고. 자, 뭐하고 놀까? 여기다가 눈사람 만들까? 어디가 좋을까? 자, 이렇게 당근도 꽂아주고 여기다가 나뭇가지,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뭐 넣을까? 그래, 이게 좋겠다. 돌멩이를 넣어주는 거야. 자, 눈사람 완성! 우와! 집에 있는 목도리로 눈사람 목도리도 만들어졌어. 추울까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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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 왜 그러니? 엄마 청소 중인데. 왜? 눈을 빨아먹으시네요? 아이, 그럼. 와, 엄마 근데 눈을 엄청 많이 치우셨다, 진짜. 그럼. 엄마! 제가 눈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민이가 만든 눈사람도 엄마가 깨끗하게 없애줄게. 안돼 안돼요. 눈사람은 안돼요. 엄마, 저 있잖아요, 이 눈사람 살아 움직일 순 없는 건가? 아니, 어떻게 눈사람이 살아 움직이니? 얘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추운데 너무 오래 나와 있어서 그래. 아, 엄마, 어쨌든 저는 이 눈사람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휴. 이렇게 커다랗고 하얀 쓰레기를 굳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겠구나. 아니, 사실 저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아유, 농담이지. 엄마도 쿠쿠루루 쿠쿠. 엄마가
여맨이 너말할 때 할머니한테 들은 말인데 동물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정말 소중히 다뤄주면 사랑 같은 친구가 된다 했었거든. 여맨이도 이 눈사람한테 이름 한번 지어주는 게 어떨까? 그럴까요? 이 눈사람 이름을 뭘로 하지? 그래! 너는 민스노우로 하자! 민스노우! 민수? 아니 이름도 멋있네. 민수. 아니요. 민스노우요. 그래. 민수. 민스노우인데? 그래. 민수한테 앞으로 잘 해줘보렴. 엄만 추우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고 있을게. 어쨌든 민스노우야. 우리 잘 지내보자. 너 머리가 약간 너무 대머리 같다. 내가 또 추울까봐 모자도 씌워줄게. 모자를. 아이고, 우리 대머리. 아이고, 됐다. 민스노우야, 우리 잘 지내보자. 구독. 엄마. 응? 오늘 저랑 같이 놀이터 가시면 안 될까요? 어머 여맨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 모임이 있었던 걸 깜빡했지 뭐니. 아이 여맨아 혼자 가면 안 되겠어? 아이 안 돼요. 친구들이 아이 저랑 안 놀아준단 말이에요. 오늘 같이 놀면 안 될까요? 네? 아이 엄마가 오늘 모임 꼭 가야 돼서 그래. 에이, 알겠습니다. 엄마 그러면은 화장하세요. 화장 안 하셔서 오늘 얼굴이 엉망이네요. 아 진짜? 아휴 요즘에 좀 주름살이 하나씩 는다고 했더니. 아 오늘 또 놀이터에서 혼자 놀겠네. 엄마 뭐가 왔나봐요. 아 택배 왔나보다. 여맨이가 가서 택배 대신 좀 받아줘. 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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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민아, 나야, 민스노우. 민스노우? 어? 우와! 민스노우가 말을 한다! 너 진짜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여민아. 우와! 엄마! 엄마! 대박사건! 엄마! 엄마! 아유,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아들? 엄마, 민스노우가 집에 들어오더니 저랑 친구하자고 했어요! 민스노우가 집에 들어오더니 친구를 하자 했다고? 눈사람은 어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 안에 있죠. 아니 엄마 말대로 진짜 이름을 붙여주니까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래? 아 그래 눈사람이랑 친구 됐다고 하니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럼 재밌게 놀렴. 네. 민스노우야 빨리 우리 방 가서 나랑 놀자 우리 친구하자. 빨리 따라와. 좋은 생각이야. 와 민스노우 진짜 귀엽네. 와 민스노우야 여기가 내 방이고 우리 이제 친구 되었어. 그치 우리 친구 할 거지. 좋은 생각이야. 그치? 아 진짜 네가 이렇게 움직일 줄은 몰랐는데. 와 저를 만들어주시고 이름을 붙여주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에게도 마음이란 게 생겨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스노우. 우와 진짜 민스노우 네가 말을 하게 되다니.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리 놀이터 가서 놀래? 좋은 생각이에요. 민스노우 우와 진짜 귀엽다. 근데 좀 차갑네. 민스노우야 내가 음식 있는데 이것도 먹을래? 자 이거 먹어. 아 좀 이상하게 먹네. 어쨌든 우리 밥도 먹었겠다. 어? 이제 놀이터에 놀러 갈까?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 민스노우랑 놀다 올게요. 아 다치지 말고 조심히 갔다 와. 민스노우 빨리 따라와. 내 어릴 때 생각나네. 나도 한때 인형에 이름을 붙여서 아이 친구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귀엽다 우리 아들. 어휴. 좋아요.
민소 일로와 일로 이쪽이야. 저기 놀이터가 보이지? 오늘 저기서 놀 거야 민소. 우리 재밌게 놀자. 어? 야! 내가 여기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나. 웬 눈사람? 뭐야 이 요상하게 생긴 눈사람은? 아이 요상하게 생겼다니. 얘는 내가 만든 내 친구야. 이게 친구 없어서 이제 눈사람이랑 친구를 하네? 아, 눈사람이 친구래 친구. 아니야 진짜 친구야. 우리 민수노우는 말도 하고 나랑 같이 논다고. 뭐래니 민수? 민수? 이름도 만들어 줄 거야. 가드 가드. 민수라 아니고 민수 아니고 민수노우라고. 안 되겠다. 여맨이 친구 생긴 거 꼴도 보기 싫은데 우리가 눈사람을 뭉개줄까? 좋아. 이러지 마 우리 민수노우한테. 야 어때? 애들아 이러지 마. 꼴 좋다 가자. 아, 네 친구 얼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데리고 병원으로 가봐. 눈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가냐? 그럼 이만 가자. 산타 할아버지가 고쳐주려나? 민수노. 이겨맨 미스터 괜찮아? 난 괜찮아. 나쁜 녀석들 너를 망가뜨렸어. 꼴받긴 한데 네가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난 눈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눈으로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건가? 당연하지. 그래 좀만 기다려. 내가 원래대로 만들어줄게.